원수가 그렇게 좋은 형국은 아니다 그러신다. 그래, 살아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그게 크게 들어오는 자체가 없어. 다시 뛰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는 자체는 있다 그러신다. 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도 영광에 사는 동자 보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사주를 하나 드려볼 건데요. 네. 예. 선생님이 이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네, 예. 좋겠습니다. 네. 예. 왜 근데 내 저기에서는 별로 그렇게 과하게 크게 이렇게 들어오는 자체가 없어. 살아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그게 크게 들어오는 자체가 없어. 만약에 살아있다 하면은 자 병원에 가 있는 영국이고 몸수가 그렇게 좋은 영국은 아니다 그러신다. 그래, 올해 해운년 수전에 어쨌든 몸수로 갈래 사자가 떠 있는 영국이라 올해 영국에 잘 못 넘기는 자체가 많이 보이는 자체가 있구나. 그래, 잘 못 넘긴다는 자체는 사자가 떠 있는 자체가 많이 보이는 자체가 있고, 자 작년 해운년 수전에도 분명히 사자가 떠서 이 사람의 목숨이 간다간다 했다 그러신다. 그래, 밀고 왔다가만은 올해 해운년 수전에는 그렇게 크게 밀고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신다. 그래요. 별로 그렇게 시력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 금전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에서 조금 머리도 좀 많이 아픈 형국이도 보이고, 아우 좀 별로 그렇게 지가 안 해. 안 좋아.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든지 있어도 별로 그렇게 몸수가 좋은 자체는 아니에요. 사주의 주인공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사주입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요즘 많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주상에 좀 그 지금 형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복귀의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다시 뛰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는 자체는 있다 그러신다. 그래,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안 가려고 해도 뒤에서 미는 자체는 있어서 한 번의 자체는 있을 것이다 그러신다. 그래. 그러나 이 사람이 선방에 앞에 나서서 이 사람이 분명히 할란가 뒤에서 조종만 하고 있을란가는 모르겠다마는 정치판에서 손은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신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자체에서 이제는 뒤에서 많이 조종을 하지 앞에 이렇게 일바따로 나서는 자체는 조금 이제 질려서라도 않을 것 같아. 저는 놀랬던 게 선생님이 되게 평소에 뭐 이전부터 저희 채널을 구독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되게 유쾌하고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딱 선생님께서 시청자분들이 놀랄만한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놀랬고요. 여기는 정치판에 복귀는 할 거예요. 다시 오르기는 할 거예요. 안 오를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주가 어떻게 없다고 나오죠? 이 사람 자체가 뭐야 유치장에 갔잖아요. 네. 네. 이 세상에서 없었잖아요. 활동을 안 하잖아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정치판에 복귀는 해요. 안 할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블라인드 사주 시간은 계속됩니다. 네.